다음 주는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설입니다. 저희가 설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이번 잡채를 좀 해주고 싶거든요. 이번 잡채를 좀 해주고 싶거든요. 아, 잡채 좋죠. 잡채요. 네. 아, 손이 많이 가려. 잡채는 손이 또 너무 많이 가죠. 아, 손 많이 가지. 재료가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하나 볶는 게 맛있긴 해요. 야, 이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당근도 잘 볶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파도 볶고 시금치도 잘 무치고 소고기도 뭐를 이제 잘 볶고 험난한 길인데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당면도 불렸다가 삶아가지고 잡채 힘들어. 손 너무 많이 가. 괜히 엄마한테 이제 잡채 해줘요 그러면 어머니 정색할 때 있거든요. 그렇죠. 생일이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좀 제일 쉬운 버전으로 남편분들도 하실 수 있게 최대한 줄여봤어요. 그럼 제가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제가 한번 삼겹살로 만들어 볼게요. 어? 어머. 삼겹살 잡채. 괜찮아요. 아, 맛있겠다. 삼겹살 잡채. 잠깐만. 소고기가 들어가야 된대. 보통 이게 등심이나 잡채용 부위를 쓰는데요. 왜냐면 우린 그냥 룰대로만, 소고기로만 그냥 레시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잘 배워서 설날 때 잡채 많이 해 먹잖아. 일단은 삼겹살. 삼겹살을 이용해서 그 기름으로 볶아보자 했는데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맛있는 데는 이렇게 뼈가 붙어 있는 부위, 이 오돌뼈. 이거 구워 드세요?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이제 그냥 봐도 마블링이 없는 살이 막 붙어 있는 부위가 있어요. 좀 뒤쪽으로 가면 그 미추리 부분은 조금 맛은 떨어져요. 미추리라고 하는데요. 미추리? 미추리가 이제 삼겹살을 사면은 옆구리 중에서 끝부분은 좀 맛이 없어요. 아, 이 옆구리 끝에 쪽이에요? 아, 그럼 기름 좀 적겠네, 미추리 부분이. 미추리를 버리지 말고 잘 쓰시면 더 좋아요. 잡채 쓰셔도 좋고요. 담백해요. 굳이 좋은 삼겹 부위를 안 쓰고 미추리 부위를 써도 좋다. 맞아요. 미추리 써도 똑같은 맛이 충분하니까요. 삼겹살 한 두 줄, 300g. 이거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얇게 최대한. 이렇게 해놓고 다져야 돼요. 다져야 돼요. 아, 다지는구나. 그러면 좀 고기들도 바싹 익기 때문에 쫄깃해지고. 진짜. 나 진짜 몰랐어, 저거. 다른 파는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 사실 근데 사먹으면 거의 맛이 없어요. 다짐육은 사놓으면 만약에 아침에 포장해놓은 걸 저녁에 사서 다음날 쓰면 냄새나. 쓸어놓는 순간 그 단면마다 다 공기가 접촉을 해가지고 계속 변하는 중이에요. 공기와 닿는 면적이 최대화된 상태로 포장이 됐기 때문에 계속 냄새가 변하는 중이에요. 아, 진짜? 삼겹살 사다 쓸어 쓰세요. 좀 귀찮지만 훨씬 맛있어요. 그럼 2, 3일까지도 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맛 유지를 위해서는 꼭 다지는 게 좋다. 다지는 게 좋아요. 네. 요걸 이제 다듬으면 돼요. 우리 칼 두 개 있잖아. 오랜만에 쌍칼입니다. 쌍칼이죠. 좀 생각보다 세게 쳐야 돼요. 아니, 표정이. 표정 봐요. 야. 야. 이게 스트레스가 풀려. 난다. 난다. 리듬감이 좀 있으세요? 단점이 다 튀는데, 난다는. 많이 튀어요. 제가 군대에서 난타 공연을 했어요. 난타 공연을 했어요. 그랬구나. 그 승우랑 같이, 조승우 씨랑 같이 했죠, 전쟁은. 그만 가요. 저희는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 호루라기 연극단이었습니다. 전체 촬영! 어머. 와, 13년 전이네요. 13년 전이에요? 형 젊었다. 쳤었죠. 형 노련하죠, 뭔가? 그때 배웠던 그 기술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해? 짠 하면. 파퍼만스지. 헤이, 나가다. 헤이, 나가다. 조승우 씨 역할도 다 하네. 헤이. 됐어요. 완성. 대만족. 우리 어남 선생님은 참 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준비할 거는 마늘 다음 뿌리면 되고요. 당근. 색감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잡채는 원래 시금치가 필수인데 귀찮아. 안 써요? 아니, 시금치도 안 간다고요? 안 넣어요? 시금치 무쳐보면 알지만 귀찮아.
이게 들어가면 요리가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과감히 뺐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오야야 대박이네. 무조건 들어가는데. 도저히 잡채 넣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한 바로 그건! 어? 아 뭐 있구나 또. 진짜? 어. 이건 뭐야? 자 뭐가 있습니다 지금. 어! 바로 알배추. 어? 어머. 알배추. 알배추. 알배추요. 오? 알배추. 알배추. 알배추 구수하고 맛있지. 네, 맞아요. 중식 왜 잡채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시금치 안 들어가 원래. 아 진짜요? 아 배추 들어가. 제 공세인트 얻었어요. 중식 아, 중식 잡채가 맛있잖아요. 아. 이거는 잡채처럼 썰어야겠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썰으시면 돼요. 이거를 한 15장 봅니다. 배추는 이렇게 먹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랑 완전히 다른 생채가 돼요. 아, 옆으로 안 자르고요? 길게 썰어라. 길게 썰어야지 잡채랑 같이 해서 무너지지가 않아요. 당근은 뭐 아주 얇게 안 썰어도 돼요. 마늘 10개 정도 넣으려고요. 조그만 크기, 보통 크기 마늘. 가능하면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하나하나 식감이 좀 살아있어가지고 이게 맛있더라고요. 더 이제 크런치하게도 되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네, 보통 잡채보단 조금 더 넣어요. 자, 그 다음에 준비할 거는 조금 생소하지만 생강을 조금 쓸 거예요. 이만큼만. 반톨. 생강? 생강 넣어요? 왜? 생강을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강을 잘 쓰니까 맛이 확 고급스러워지더라고요. 이렇게만 넣어요? 네, 저렇게만 조금만 넣어요. 생강을 많이 넣으면 너무 생강생강해요. 아, 자, 그 다음에 준비할 거는 잡채만 이제 한 300g 정도 하면은 한 두 끼 잘 먹어요. 보통 이거를 찬물에 불리라고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돼요? 안 불려도 돼요. 네. 6분 삶아서 찬물에만 헹궈놓으면은 맛있어요. 이건 굳이 불리지 마세요. 불리면 2분만 끓이면 되는데 안 불리면 6분 끓이면 돼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면 그게 그거구나 그냥. 네. 이런 편한 팁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을 재시면 6분! 6분! 대신에 찬물에만 빨리 헹궈주세요. 찬물에 반드시 헹궈주세요. 계속 불어요. 나중에는 떡볶이만 해줘. 아, 그게 붙어요? 정말 아무 시간만 해요. 붙어요? 그 정도야, 불면. 아, 그래요? 그 부는 거를 잘해야 되는데 찬물에 딱 끝이요. 그리고 자, 뭐라냐. 양념장부터 만들어야겠죠? 자, 이제 양념 들어갑니다. 네. 양념! 간장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간장만큼 중요한 게 잡채에서 설탕이에요. 쉬워요. 그냥 외울 수 있어요. 한국인의 기본 정서의 간장 양념. 5:3이죠. 5:3. 그거 5:3만 맞추면 숟가락 기준으로 5:3으로 하면은 다 맛있다고 하는 그 간장, 달달한 간장 맛이 나와요. 그냥 밥 숟가락 기준. 간장 5에 설탕 3. 설탕 3. 좀 쉽게 가려면 간호설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설삼! 간호설삼! 잡채는 간호설삼! 간호설삼! 여기다 뭘 넣을 거냐면은 식초를 조금 넣으면 들어간지 모르게 조금 더 맛이 터져요. 아, 식초! 식초 조금 반만. 반 숟갈 정도 넣고 여기다가 물을 100ml 반 컵 넣어줄 거예요, 반 컵. 보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볶음 요리 무조건 준비해놔야 돼요. 볶음 요리 무조건 준비해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재료를 다 그 자리에 모든 걸 있게 해놓고 조리를 시작하는 게 요리가 느는 법이에요. 너도 할 수 있지, 잡채. 이렇게 준비하면 끝이에요. 벌써 끝났어, 재료는. 야, 이 정도 재료 들어가면 간략하게 들어간 거다. 굳이 따로 볶고 싶을 필요 없고요. 진짜요? 그래도 맛있어요. 원팬 잡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한 팬에 계속 들어가면서 따로 볶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주면 진짜 쉽게 만든다. 야, 이거 되면 진짜 대박이다.